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무림입니다. 오늘은 홀베인의 아크릴 잉크 물감으로 인물을 그려볼게요. 아크릴 잉크는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말 그대로 잉크 타입의 물감이에요. 무색을 포함하여 총 50색이에요. 물처럼 아주 묽어요. 처음엔 한참을 흔들어야 완전히 섞여요. 그래서 잉크의 알료와 미디엄이 잘 섞이도록 구슬이 들어있어요. 흔들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잉크 타입이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나와요. 마커, 에어브러쉬, 펜, 붓 등의 도구와 사용하면 여러 표현이 가능하죠. 이름 아래에는 알료명, 투명성, 내광성, 시리즈, 여는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뚜껑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돌리면 닫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리는 방식이에요. 조금만 열어서 양을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마커 공명도 같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슬이 들어있어서 잘 섞이도록 되어 있어요. 능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여러 색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드는 데 편리해요.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야 열리는데 마커는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수로 잘못 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섬세한 배려죠. 펜촉을 빼면 스프링이 달린 다른 캡이 하나 더 나와요. 이걸 뺀 뒤 잉크를 넣어야 해요. 아마도 펜촉에서 잉크가 나오는 것을 조절하는 스프링인 듯해요. 가장 큰 마커는 뚜껑을 고리에 넣어서 고정하는 방식이니까 무조건 잡아당기지 말고 고리에서 분리 후 빼시면 돼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사이즈의 마커와 펜촉이 있어서 원하는 컬러로 조합 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잉크 타입은 헤비바디와 동일한 고농도의 알료로 소량만 섞어도 발색이 잘 나와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적당한 점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아크릴은 빨리 마른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홀베인 리타더를 같이 사용해 볼게요. 리타더는 아크릴이 마른 속도를 지연시키는 보조제예요. 리타더와 리타딩 미디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타더는 물처럼 묽고 리타딩 미디움은 점도가 높은 타입이에요. 리타더는 묽어서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서 뿌려 쓸 수 있고 리타딩 미디움은 크림 같은 제형이라 많이 흐르지 않아서 더 꾸덕한 질감 표현에도 좋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보조제가 있는데요.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및 채소, 광택을 조절하는 미디움, 기법에 따른 미디움, 물감 제거용 제거제, 화면 보호용 코팅 바니쉬, 볼륨이나 질감 표현을 위한 젤 미디움, 모델링 페이스트 등이 있어요. 이러한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표현으로 작품을 할 수 있겠죠. 마커에 조속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공병의 뚜껑을 분리하고 원하는 색을 넣어줄게요. 눈금을 보시고 어느 정도 비율로 넣을지 조절해주세요. 저는 흰색과 파란색을 소량 넣었어요. 뚜껑을 닫고 충분히 흔들어서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잉크가 펜촉에 묻어나오도록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다른 컬러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핑크색을 만들어 볼게요. 작은 공병에 흰색과 빨간색 아크릴 잉크를 넣어주세요. 일반 마커처럼 잘 그어지죠? 한 방울 정도 펴보니 이렇게 발색이 좋아요. 굉장히 맑고요. 마치 수채화 같기도 해요. 이번엔 헤비바디 물감과 섞어볼게요. 일반적인 튜브 타입인데 묽은 잉크 타입을 소량 넣어서 조색해주니 편리해요. 워낙 고발색이라 소량만 넣어도 되니 헤비바디의 제형이 많이 묽어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발려요. 리타더와 리타딩 미디움 그리고 물을 섞어서 마르는 정도를 살펴볼게요. 맨 위는 물을 소량 섞은 리타더고 두 번째는 리타딩 미디움, 마지막은 물을 섞은 상태예요. 10분 뒤에 문질러 보니 리타더와 리타딩 미디움은 아직 덜 마른 상태라 블렌딩이 가능하더라고요.
물을 섞은 부분은 완전히 말라서 벗겨져요. 일회용 종이 팔레트에 실험한 거라 코팅된 것처럼 물감 껍질이 벗겨지네요. 유화처럼 터치를 부드럽게 연결시키고 싶다면 리타도 또는 리타딩 미디움을 꼭 사용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물을 그려볼게요. 팔레트에 필요한 색과 헤비바디 하이트, 리타딩 미디움을 짰어요. 아크릴은 빨리 마르니까 필요한 만큼 소량씩만 짜야 아깝지 않겠죠. 얼굴과 목 부분은 붓으로 섬세하게 그려줄게요. 형광색들은 저채도의 색을 맑고 화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단독으로 쓰면 너무 튀거나 다른 부분과 어울리기 힘들지만 다른 색과 조색하면 굉장히 예쁜 고채도 색을 만들어줘요. 배경은 만들어둔 마커로 칠해볼게요. 마커로 하면 균일하고 깔끔한 경계를 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이 넓은 마커는 붓보다 넓어서 큰 면적을 금방 채울 수 있고 다른 느낌의 질감을 만들어줘요. 세필붓으로 머리카락처럼 섬세한 부분을 묘사해주세요. 그리고 이 붓은 모가 일정하지 않고 중간중간 잘려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터치 사이를 연결하거나 그라데이션이 잘 만들어져요. 무늬나 거친 질감 표현에도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넓게 바탕을 칠한 뒤 반투명한 질감의 천을 표현해 줍니다. 주변을 묘사할 때는 주제 부분인 얼굴 외에 시선이 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면서 그려야 돼요. 자칫 전체를 많이 묘사하면 관람자의 시선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집중시키고자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밀도 차이를 주도록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이라이터 부분을 정리해 주면 완성이 됩니다. 아크릴 잉크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묽지만 고갈색이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한 제형이에요. 여러 미디엄과 잘 섞이고 내광성도 신경 써서 그런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하는 작가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